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내 맘도 내 것대로 돼요. 봄만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의 수팔레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다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 평탄한 일 주소서. 좋은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뜻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변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 내 마음의 한창에서 천국 가는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나의 손 우리들은 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 성령께서 내가 용약할수록 더욱이 기억이시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부시네.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법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원고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게 주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이 임하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첫째, 두 번째도 주의 말씀과 지식의 은사 이 은사를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숱한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가장 건강하게 서셨던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껏 예를 들면 오늘 소개되는 구약의 요셉은 성경 속에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 역사가 이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그런 노예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가 될 때 세상 조건은 국무총리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이 사람에게는 재물도 없었으며 이 사람은 낯선 이국 땅에서 애굽이라는 그곳에 아무런 학문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제로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는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역사 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BC 역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BC 1915년 그는 야곱이라는 아버지 설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898년 거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885년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인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876년 거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이라는 저 사막에 살고 있던 가족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까지 70여 명을 성경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나이 39세 때 이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05년 거의 나이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란만장한 13년 애굽 노예 생활은 이 사람의 말년은 화려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오늘 전할 말씀을 이 요셉을 추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면서 곧 이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고 이 시간에 어떠한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상처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오는 상처, 아내에게 오는 상처, 부모님에게서 오는 상처, 자녀에게서 오는 상처, 경제적으로 오는 상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이런 많은 상처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그리고 창세기 41장 52절 이사야 43장 18절과 그리고 19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 요한복음 5장 46절 히브리서 12장 2절 창세기 35장 7절 창세기 35장 16절 창세기 37장 10절 창세기 37장 20절 그리고 창세기 39장 10절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 창세기 39장 10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 그리고 창세기 40장 7절 창세기 41장 38절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서 3장 17절과 히브리서 13장 9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큰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이렇게 므낫세라고 지었던 그 이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앞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한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나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므낫세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지난날의 고난은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선 내가 너를 쓰기 전에 너 마음의 병부터 고쳐라. 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의 시절들, 아픔, 이것이 마음에 그대로 산적해 있는 상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병, 이 상처를 내가 보니 네가 이거 치료가 되어야 내가 너를 쓸 수가 있고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어떤 분은 지금 마음의 상처가 골이 깊어서 깊은 골짜기가 나 있습니다. 깊은 고랑이 파져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잘 말 못합니다. 이 아픔은. 그리고 에브라임, 두 번째 태어나는 에브라임의 뜻은 창세기 41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시리라. 누가?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먼저 고난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이, 지금까지 날 아프게 했던 것들, 상처들, 이것이 아물어지는 방법은 잊혀져야 됩니다. 사람은 병든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지나간 날의 고난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까?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 보게 되면 과거 집착형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현실도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항상 지나간 날의 그 아픔만 늘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소돔성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이 여기서 강권적으로 끌려나왔던, 구출했던, 구원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처가 있습니다. 이 롯의 처가 나왔는데 중간 지점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립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돌아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앞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삶이 그렇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대단히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 43장 18절에
성전 강좌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무슨 말씀합니까?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셔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나간 모든 고난, 아비의 온 지비를 다 잊어버려야 오늘 에브라임이 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가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보라 새것이 됩니다.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새롭게 하라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누구며,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 아픔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 이제는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잊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워지게 하시고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과거에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제는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묵은 먼지들, 이것을 하나님 다 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숱한 역경을 이기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번쯤은 좌절할 수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 사람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비율을 맞추고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그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사람이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요셉 속에 우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꿈을 막연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꿈을 가져야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7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은 땅에서 자라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꿈은 어떤 것인가요?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는 이 요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졌던 이 꿈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친히 어떤 제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 꿈, 곡식단들이 절하는 이 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라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꿈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전하세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은 소망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꿈을 가졌던 요셉은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 꿈을 품고 있었던 그런 이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는 꿈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꿈 주시기 전에는 고난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주시는 순간부터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되게 만드시기 위한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난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지금 현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진 순간부터 내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자락이 무엇인가요? 요셉의 고난의 끝자락은 국무총리가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이 고난을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51절에 나타나는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도대체 무슨 고난이 있었길래 이런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창세기 3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보지 말아야 될 한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생각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5장 16절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에게 유일한 형제인 베냐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동생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어머니 생명과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동생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서 탯줄도 채 자르기 전에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나중에 베냐민 된 이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라헬 어머니 심정은 어떤 것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낳으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너 핏덩어리를 누가 키울지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라헬 어머니는 떠나면서까지 이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그 남편 되는 라헬의 남편인 야곱은 이 베논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강한 자의 아들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죽고 동생 베냐민 그 자리에서 핏덩어리가 태어나는 것을 어린 소년 나이 어린 요셉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철없는 이 어린 요셉의 눈에 비친 것은 어머니는 숨져가는 것을 보았고 동생은 핏덩어리가 탯줄도 자르기 전에 태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복잡한 가계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 떠난 부인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그들에게 각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많은 이 동생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린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에 누구 한 사람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에게 저 여인에게 동량주스를 얻어먹이면서 어린 핏덩어리 베냐민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정은 베냐민과 요셉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장성한 그 형제들 배달한 형제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요셉과 베냐민을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은 항상 모든 아들들 가운데 이 두 아들이 가장 불쌍했습니다. 척건하고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까지 지어준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거의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형제들이나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 뿐입니다. 항상 기가 죽어있어만 했고 늘 천덕구리 같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유난히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했습니다. 이 베냐민이 자라면서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혼자 내버려 두면 기어다니다가 아무것이나 주워 먹고 이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 아이가 보채입니다. 젖을 달라고 보채고 아이가 혹시라도 몸이 아프든지 엄마를 찾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형 요셉은 이 베냐민을 동의 없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먼저 떠나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라던 그에게 요셉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철모로는 이 어린 요셉은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멀리서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오는 도다.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20절에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구덩이에는 던진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였습니다. 아이가 죽지 않으니까 다시 끌어내어서 창세기 37장 28절에는 이 사람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리기 전에 아버지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아버지한테 한 가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이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칭찬해 줄 줄 알았습니다. 또 이 요셉을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10절에
아버지한테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꾸지람을 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너한테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절하라는 얘기냐. 한마디로 해서 요셉을 무시해버립니다. 요셉을 업신여겼습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 세상 떠난 그 모습 속에 상처가 생겼고 베냐민 때문에 상처가 왔고 그리고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이 사람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끌려간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이라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39장 10절에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날마다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요셉이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남편 권력과 그 남편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말을 그 남편은 무슨 말인지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면 이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요셉을 모함을 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이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 노예 저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가 잡아당해서 내가 이 겉옷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9장 20절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전혀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고 불평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짜증을 낸 적도 없고 성경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뜻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관원장이라는 말은 그 당시 장관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관급에 속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이 있는가 하면 바로왕의 뜻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해서 왕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애굽의 본토인이며 이 사람에게는 주변에 많은 권력가들, 동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비록 들어왔지만 요셉과는 신분 차이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 관원장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오히려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나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따라하세요. 요셉은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되는데 영 분별의 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니 함께하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항상 남에게 위로를 하고 싶어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걱정해 주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가정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상처 주었던 그런 말 다시 꺼집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다음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과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형들은 큰일 났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늘 이 형제는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 요셉이 국무총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일, 노예로 팔아버렸던 일,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요셉을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내게 그것이 다가올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하는 말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가 요셉을 미워했는데 저 요셉이 우리가 그대로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내용을 알고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따라하세요.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힘을 다 가진 자가 한 명도 아닌 열 명을, 한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원한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 사람 마음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이었고,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여기서 가장 먼저 어디 가라 하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루살렘부터 먼저 보내시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으로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겨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가장 원수된 자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먼저 예수 믿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주님을 향하여 그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또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상처는 치료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크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따라하세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은혜로 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상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우린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저는 자부하건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헛단 상처도 다 치료되시고 가정환경 병들었던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